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 나이, 국적, 혈통, 경제력, 사회적 지위, 종교 등등 여러 가지가 결혼을 할 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랑 하나로 결혼을 하기도 해요.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였어요. 어느 날 유치원을 마치고 몇몇 부모가 담소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소피의 아빠가 자신이 69년생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댐의 아빠가 자신의 어머니도 69년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피의 아빠가 자신은 69세가 아니라 1969년생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댐의 아빠가 네, 저희 어머니도 1969년에 태어나셨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들 어리둥절해 있을 때 저는 속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아댐이 4살이고 할머니가 69년생이면 할머니와 아댐의 나이는 38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아댐의 아빠에게 어머니께서 일찍 결혼하셨는지 여쭤봤더니 아댐의 아빠가 말하기를 자신의 어머니가 16살에 결혼하여 17살에 자신을 낳았고 자신은 20살에 결혼하여 21살에 아댐이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덧붙여 말하기를 자기 어머니 세대 때는 터키에서 16살쯤에 결혼을 했대요. 16살이면 한국 나이로 17살에서 18살인데 예전에 한국에서도 그 나이에 결혼을 했었죠. 늘 상냥한 아댐의 엄마와 한국에 관심이 많은 아댐의 아빠는 저와 친해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특별한 러브스토리를 들려주었어요. 아댐의 엄마인 산드라는 아댐의 아빠인 아드만보다 21살 연상이래요. 산드라가 아들인 아댐을 유치원에 데리러 오면 엄마가 아들을 데리러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드만이 오면 오늘은 삼촌이 왔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아드만의 부모님께서는 아드만이 2살일 때 터키에서 독일로 이민을 왔어요. 아드만이 독일에서 자라고 학교를 다녔지만 터키인으로서의 가정교육을 받았고 부모님을 따라서 모슬렘이에요. 아드만이 고등학생일 때 학교에서 애들이랑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때마다 산드라가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해요. 산드라가 복지 관련 일을 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아드만이 20살이 되었을 때 산드라와 결혼을 했대요. 산드라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과 아드만의 나이 차이가 6살이에요. 산드라가 아드만과 결혼을 하면서 친구들이 많이 떠나갔대요. 산드라의 친구들은 아드만의 성격이나 성실성보다는 혈통과 종교만으로 선을 그었다고 하더라고요. 산드라는 모슬렘으로 개종을 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종교를 존중해주고 있어요. 산드라, 산드라의 첫째 아들, 아드만, 아댐은 한 집에서 살고 있으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양가 어른들과도 왕래를 하고요. 산드라는 남편보다 21살 연상이며 시부모님보다도 연상이에요. 하지만 자신을 어려 보이게 하려고 억지로 꾸미지 않고 자신의 나이와 외모에 어울리는 한에서 늘 우아하고 아름답게 꾸며요. 저는 그런 산드라가 자신 있어 보이고 아름다워서 좋아요. 산드라와 아드만은 연우 부부와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고 가끔 토닥거리며 살고 있어요. 타인의 시선은 타인의 시선일 뿐이고 남의 생활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사랑을 믿고 지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의 사랑은 자기가 지키는 것이죠.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